세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. 저도 X예요. 명수예. 김수진입니다. 김수진! 저급 필요! 아이씨! 영감독이 웃기게 하셨습니다! 남준은 배영초! 배영초? 아, 대박! 계속 쌓이! 웃기! 내 여자친구들을 소개합니다. 작가 이름 이게 또 뭐니? 엄마 미안. 근데 이건 진짜 아니다. 야, 어떤 미친 제작자가 이걸 영화로 만들겠냐? 나랑 계약한 대표가 안목이 없다고 애들 장난 같다 합니다. 함량입니다. 미안하다. 더 해봐. 그때 우린 꽤 괜찮은 커플이었다. 저 좀 태워주실래요? 그쵸? 아이, 수진아, 말 놓자 그냥. 말 놓자, 말 놓자. 업혀. 아! 야, 이러면 서울 가보자. 우리의 인연은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. 오랜만이다. 잘 지냈니? 오빠! 무슨 말이야, 엄마? 만화도 모자라서 영화! 영화가면 어때서? 되게 낄 자리 아닌 것 같은데? 낄 필요 없이 원래 우리 자리거든요? 이런 것들이랑 너 몇 살이야? 너는 몇 살이신데? 나 23! 기차 찼어 진짜. 왔어? 1번 고양이. 이름 나지야. 방 작가님 첫사랑이래요. 취향 안 맞아서 어떻게 놀았대? 남자 여자 만났는데 취향이 무슨 상관이야? 딴 게 잘 맞으면 되지. 2번 안사정 장호영. 얘 뭐하는 애야? 오즈 기획투자팀이래요. 전화대 출신 엘리트. 전화 받아. 팀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여우라라. 직업이 여배우네요. 맞아요. 저 라라예요. 제 스토리가 영화화 된다면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. 어라라야, 웬 오바야 갑자기.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. 만화가가 딴짓하면 망한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말리더라니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어쩔 거야, 이제 어쩔 거냐. 누가 너 도와준대? 나 너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. 왜 착각을 하고 그래. 이재본이 지 좋은 대로 다 해석하고. 아주 착각의 여왕이구만. 야! 야! 야, 이씨! 야, 수진아, 내가 어떻게 해줄까? 어? 내가 어떻게 해줄까? 야, 김수진! 야! 야, 내가 뭐 잘못했는데, 어? 야, 내가 틀린 말 했어! 수진아. 당신들 잘난구 여친분들,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난 반드시 이 영화 할 거야. 만약 영화 진행에 털끝만한 야지라도 났다가 전부 씹어먹어버릴 거야!